사실 내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싶은 간절한 마음과 큰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에게도 빛나는 촉수가 있어야 당신을 바라보는 내가 지루하지 않으며 당신과의 사이에 무언가를 남겨둬야 그걸 믿기로 살아갈 힘이라도 얻지 않겠는가. 슬픈 아다라시 지은이 황혜련. 당신이 올 시간이다. 나는 자위기구를 침대 옆으로 밀어냈다. 진동을 멈춘 막대봉이 배를 타고 손등으로 흘러내리다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봉이 손등을 스칠 때 끈적한 것이 묻어났다. 봉의 위치가 바뀐 걸 보고 당신은 그러겠지. 이젠 기구에 의지하지 말고 손으로 하도록 해봐요. 당신은 내가 고작 왼손가락 몇 개를 움직이게 된 것에 관해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 바람에 TV를 켜고 전화를 거는 건 되었지만 자위는 무리였다. 현관문 밖에서 또각거리는 구두발 소리가 났다. 당신이다. 나는 얼른 DVD를 끄고 TV를 켰다. 성인물을 보는 나를 당신은 좋아하지 않았다. 삐리리리릭 기계음이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오늘은 15분 늦었다. 당신은 1시간까지도 늦은 적이 있었다. 당신은 들었으며 된숨 섞인 소리로 저 왔어요 한다. 오는 길에 쇼핑을 했는지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소리가 났다. 당신은 초인종 누르는 걸 또 깜빡했다. 나는 잠든 채 맞이하는 게 싫어 초인종으로 먼저 신호를 넣어놓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신은 번번이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리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다. 당신은 삼겹살을 사면서 마늘을 빠뜨렸고 샴푸가 떨어졌는데 치약을 사가지고 왔다. 때로 당신은 귀엽다. 당신은 쇼핑에 온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부산스럽다. 나는 당신이 내 침대 머리맡에 와서 머리를 쓸어 올려주며 밤새 안부도 묻고 내 동댕이 처진 봉에 대해서도 참견해 주길 바라지만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 몸짓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는 당신은 그런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나는 또 부질없는 기대를 한 셈이다. 식재료를 넣어두려는지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고 다용도실 문도 열렸다 닫힌다. 당신은 사들이는 것을 좋아했다. 모르긴 해도 냉장고 속엔 유효기간 지난 소시지와 말라 비틀어진 오이가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오래전 소시지 조림과 오이 무침을 한번 먹은 후로 내 밥상에는 더 이상 그 재료가 들어간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대신 베란다 창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내 방에도 들어와 연다. 내 방 창문은 가장 늦게 열었지만 정작 당신이 열고 싶어 하는 건 내 방 창임을 나는 알고 있다. 34 불구의 산의 냄새를 당신은 못 견뎌 했다. 당신이 올 때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고 쓸고 닦아도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그 냄새가 꽉 차올랐다. 후덥한 물비린내 같은 당신이 그랬다. 물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역겹다고. 나는 창으로 눈을 돌렸다. 당신이 열어놓은 창으로 환한 햇살이 들이친다. 한숨 바람도 묻어있다. 물비린내가 빠져나간 창 모서리엔 모과나무 가지가 걸쳐져 있다. 하룻밤새 모과는 더 노래졌다. 열매를 보자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모과나무 뒤로는 흑염소탕 간판이 또 그 뒤로는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 내게는 너무 익숙한 한편으론 낯선 풍경이다. 내게 보이는 바깥 사물은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침밥을 짓는지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대. 당신은 아직 아무 말이 없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잘 아는 당신은 밥보다는 먼저 오늘 일에 관해 얘기했어야 한다. 당신은 혹 오늘 섹스하러 가는 걸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당신은 어제도 가면서 오늘 오후 4시 미미 모텔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 뭘 입히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내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돌아갔다. 혹시 일이 틀어진 건 아닐까? 이런 일은 모텔 앞까지 왔어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아직 하루가 남았다면 밤사이 섹스 파트너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다. 당신은 말이 없는 편이 아니다. 당신이 조선족이라는 건 어눌한 말투 때문에 알았지만 당신에게 한국인 남편이 있고 자식이 둘이라는 건 직접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이다. 지금은 그 남편과 헤어져 혼자 지낸다는 것도 나는 기다려보기로 했다. 오늘 내가 섹스하러 가는 건 나 못지않게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내 섹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두 달을 이 일에 매달려 왔다. 섹스 해보고 싶어요. 내 입에서 처음으로 섹스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당신은 베이글을 한 입 가득 넣고 우물거리다가 놀라서 쳐다보았었다. 식물 같은 존재에게도 성욕이란 게 있었다. 더구나 여자와 하는 섹스라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34살이 되도록 섹스를 머리로만 해야 하는 고충을 당신이 알 리 없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섹스를 할 수 없을 거란 절망을 당신이 알 리 없다. 나는 섹스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였다. 그 안은 어떤 느낌일까? 따뜻할까? 자릿할까? 나는 여자의 질 속이 미치도록 궁금했다. 단순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보고 싶다는 내 말의 의미를 당신이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나 당신이 반응했다는 데 일단은 만족했다. 내가 섹스를 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누나가 있으나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었다. 당신이 내 섹스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으나 그런 요구는 자칫 당신을 잃을 우려가 있었다. 나는 장애인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외국에는 섹스 자원 봉사자도 있다는 그럴듯한 말로 당신을 설득했다. 당신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수긍하며 알아보겠다고 했다. 당신의 동조엔 일이 잘 되었을 경우 내게서 톡톡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기대치가 한몫했을 것이다. 당신은 그날부로 이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한국 실정에 어두운 당신에게 섹스 파트너를 알아보는 일은 힘든 숙제였다. 인터넷 메신저에서도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이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였는지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 당신은 섹스 파트너가 나타났다며 해맑은 미소로 내 앞에 나타났다. 주방에서 콩나물국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온다. 멸치도 볶는다. 오늘은 꽈리고추를 사온 모양이다. 어제 멸치조림을 하려던 당신은 멸치는 사고 꽈리고추는 사오지 않아 요리를 하지 못했었다. 나는 멸치조림에 꼭 꽈리고추가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나 당신은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그렇게 배웠다며 꼭 꽈리고추를 넣어야 한다고 우겼다. 그런 고집 때문인가? 당신의 음식은 먹을만하다. 당신은 볶음 요리를 잘했다. 그 중에서도 쭈꾸미 볶음은 최고다. 쭈꾸미나 낙지볶음처럼 매운 음식이 있는 날에는 조개탕을 곁들이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휠체어로 좀 옮겨달라고 말한다. 이 집은 다 좋은데 당신을 볼 수 없는 게 흠이다. 일자형 내 빌라는
방 안에 갇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당신이 물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으며 휠체어를 밀고 들었었다. 방바닥에 있던 막대봉이 휠체어 바퀴에 밀려 또르르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시선이 잠시 그 봉에 머물렀다가 침대로 왔다. 당신이 어제 봉을 놓아둔 자리는 침대 왼쪽이었다. 봉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고 당신은 내가 자위한 걸 알아챘을 것이다. 이불을 걷는 당신의 미간이 조금 찌푸려진다. 아침에 했나 보네. 아직 젖어있는걸. 당신은 감정을 숨기며 무덤덤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물수건을 가져와 성기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준다. 나는 당신이 내 성기를 만질 때 묘한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오래오래 만져주기를 바란다. 내 몸은 아직 성행에 젖어 있었다. 나는 당신이 오기 전 성인용 DVD를 보고 있었다. 주인공은 잡지사 기자와 소설가의 아내였다. 기자가 소설가에게 원고를 청탁하러 왔다가 집에 없자 그 아내와 정사를 벌이는 내용인데 감정이 이입되는 과정도 없이 바로 섹스신으로 넘어가는 게 어이없고 황당했었다. 성인물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도 기자와 소설가 아내가 절정에 치달을 때 내 손은 어느새 성기를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내 손은 너무 더뎠다. 나는 당신이 성인용품 전문점에서 특수 제작에서 가져다 준 기다란 진동봉을 입에 물고 성기를 자극했다. 얼마 가지 않아 내 몸은 축축해졌다. 당신이 미끈거리는 물수건을 지우고 새 팬티를 입혀주었다.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일 때마다 깊게 패인 옷 속에서 가슴이 출렁거렸다. 자위할 때 내가 당신의 알몸을 떠올린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당신의 몸은 아직 쓸만하다. 살집이 있긴 하나 허리선도 오목하고 다리선도 곧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처녀 때보다 가슴은 좀 처졌겠지만 그게 더 육감적이다. 유두는 검은 빛일까? 피부는 꽃잎처럼 부드럽고 미농지처럼 매끄럽다. 쌍꺼풀 없는 눈과 낮은 코는 예쁜 얼굴은 아니나 지루하지 않다. 나이는 마흔 정도 되었을까? 당신은 아직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나이 따위는 잊은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당신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은 식당 주방 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전문학교를 나왔으나 한국에서 먹힐 리가 없었다. 당신은 식당 설거지에서부터 갈비집 홀 서빙, 여관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나 조선족이라는 꼬리표는 어디나 따라다녔다.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기가 일쑤였다. 당신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한 남자를 따라갔다. 그 남자는 직업 속에서 소장이었다. 한국 실정에 어두운 조선족 여자가 돈을 벌겠다고 처음 직업 소개소에 찾아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당신을 먹잇감으로 찍어놓고 있었다. 한국말도 서투른 당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고 순번도 한참 뒤인 당신에게 갈비집이며 여관 청소일이며 먼저 일감을 줄 때 당신은 늙은 소장의 속셈을 알아챘어야 했다. 그에게 다 큰 자식이 셋이나 있고 손찌검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체류 마감일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당신은 그의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당신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한국에 눌러앉았다. 당신이 살았던 등베이 지방에는 가족과 중국 남편의 묘지가 있지만 돌아가는 일은 요원하다. 그때 당신이 내 누나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건 누나에게도 내게도 모두 좋은 일이었다.
당신은 나로 인해 당신의 남편에게서 벗어날 일자리와 돈을 얻고 누나는 당신으로 인해 내 병상에서 해방되었으며 나는 돈을 지불함으로써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우미를 얻은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나를 돌보는 데 대해 늘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 여겼으나 혈육이라고 해서 다 누나 같지는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알았다. 누나를 그렇게 만든 건 하느님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와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이 외우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합송해야 했다. 그들이 내 몸 한 자락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다 집어치우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누나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길은 누나의 신께 동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꾹꾹 참아가며 버텨왔다. 그렇게 꼬박 몇 년을 신의 딸로 나를 돌보는 일로만 소일하던 누나가 내 집을 방문하던 키 작은 신의 아들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어도 누나는 나를 돌봐야 한다며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누나는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갔다. 대신 다른 사람을 들여보냈다. 장애인 센터 활동 보조인이 드나들기도 하고 구청에서 소개받은 도우미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세 달을 버티다가 모두 홀연히 떠나갔다. 내 자살 소동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나는 한때 죽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길은 거식증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내게 밥을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서 나갔다. 누나도 함께 지쳐갔다. 그때 허드렛 일을 선전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당신을 누나가 발견했다. 누나는 당신이 조선족인 게 오히려 좋았다고 했다. 우직함인지 순박함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아픈 사람을 버리고 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더구나 당신에게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큰 약점이 있었다. 당신이 버는 돈은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 밑으로 끝도 없이 들어갔지만 당신은 잘 참았다. 그런 당신에게 나이를 헤아리는 일은 사치였다. 직접 해봐요. 할 수 있죠? 당신은 나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저만치 물려놨다. 나는 좀 먹던 힘까지 다해 바퀴를 굴려 거실까지 나오는 데 성공했다. 거봐요.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환한 미소를 건네며 주방 쪽으로 갔다. 당신은 좋은 도움임이 틀림없다.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것보다 내가 끄는 것을 지켜보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당신은 쟁반에 밥과 국과 반찬을 담아 휠체어에 올려주었다. 콩나물 무침과 멸치조림이 반찬이다. 이달엔 생활비도 넉넉하게 더 주었건만 반찬이 부실하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잘 먹어야 하는데 당신은 정말 섹스하러 가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반찬 따위로 당신의 심기를 건드릴 생각은 없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를 미미 모텔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다. 나는 왼손을 가까스로 움직여 밥을 떠넣었다.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도움을 사양한다. 휠체어도 혼자 탔으니 밥도 혼자 먹을 것이다.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10여 년을 전신마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태권도 유단자이던 나는 상대 선수에게 잘못 맞아 경추를 다치면서 장밋빛 인생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1년 전부터 왼팔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 휠체어에 앉는 게 가능해졌대. 손가락이 움직이자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대.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대. 그러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대. 나는 애초부터 의사의 말 따위는 믿지 않았대.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문지방을 없애는 공사도 했대. 양손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면 주방이나 세면기를 낮추는 공사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당신은 욕실에서 시트를 빨았다. 여러 번의 사위 흔적으로 갑종이처럼 딱딱해진 시트를 당신은 발로 우걱우걱 밟았다. 나는 빨래하는 당신이 보고 싶어 휠체어를 욕실 방향으로 들었다. 물컵을 조심해야 하는데 바퀴를 굴리다가 물컵에 꽂혀 있는 빨대를 건드려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다. 소리가 나자 당신은 종아리에 비누 거품이 묻은 채로 뛰쳐나왔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다가 바닥을 닦았다. 쟁반을 엎지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처음 수저질을 시작할 땐 밥을 푸면서 국그릇을 건드려 대접을 엎질렀고 국을 푸면서는 반찬을 건드려 사기 접시를 깼다. 그런 일이 잦자 내가 받아먹는 그릇은 모두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내 목에는 온몸을 가리고도 남을 큰 앞치마가 채워졌다. 미안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돌아갈 때 10,000원짜리 두어 장을 쥐어주면 된다. 당신도 그걸 알고 불편함을 잘 참는다. 속으로는 내가 당신을 더 번거롭게 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내 일거수 일투족이 당신에겐 곧 돈이니까. 저기 엎드려 바닥을 닦던 당신이 고쳐 앉으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만다. 오전 내내 이 집안의 공기를 쥐고 있던 섹스하러 가는 것에 관해 당신은 이제 말하려나 보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요? 결국 당신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게다. 지금까지 내내 말이 없다가 이럴 때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당신은 포기시킬 구실을 찾고 있었나 보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는 당신은 그만둔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은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생기는 일이긴 하나 일말의 고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걸 떠나 내가 원한 일이니까 좋은 일 하는 셈 치자고 스스로 다독여도 속에서 차오르는 욕지기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숟가락질도 잘 못해 물컵이나 엎져지는 주제의 섹스라니. 당신이 보기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대. 그러나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 그만두려면 애초에 그만두었어야 했다. 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그럴 여자도 없을 뿐더러 그럴 수도 안 된다고 애초부터 싹을 잘랐더라면 나는 생각했으면 그쳤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은 내 말에 솔깃해하며 안 될 것 같은 일을 될 것처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내 바람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그 많은 밤 나를 들뜨게 해놓고 드디어 섹스 파트너가 나타나 나를 탁구공처럼 튀어오르게 해놓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고작 물컵 하나 엎지른 일로 주춤거리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나는 대답 대신 목욕이 하고 싶다고 했다. 목욕이 섹스를 하러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핸드폰이 울렸다. 순간 나는 긴장했다. 전화는 섹스 파트너일 확률이 높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그러나 당신은 전화기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나는 안도했다.
당신이 자리를 피할 때는 남자 전화다. 남자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애인이고 다른 하나는 전 남편이다. 그 구분을 나는 아주 쉽게 한다. 애인일 경우 당신의 표정은 전화기를 들 때부터 살짝 상기되어 있다. 전화를 끊고 욕실에서 나올 때는 전화기를 쥔 손이 가슴께로 올라와 있고 들뜬 듯 만 듯 혼자 이방 저방을 서성댄다. 그리고 이후 내내 상냥하다. 전 남편일 경우는 전화기를 쥔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고 어떤 땐 분노를 사기느라 부르러 떨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 내내 퉁명스럽다. 지금 전화는 전 남편일 확률이 높다. 쾅 하는 욕실 문소리에 벌써부터 화가 묻어 있었다. 나는 욕실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았다. 당신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내 취미다. 웅얼웅얼 들리던 낮은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뚝 끊긴다. 그러더니 잠시 후 벨 소리가 다시 들린다. 남편이 다시 건 모양이다. 벨 소리는 끝도 없이 울리나 당신은 받지 않는다. 이따가 섹스하러 가야 하는데 당신이 화가 난 게 마음에 걸린다. 유행이 한참 지난 여가수의 노래는 끝도 없이 욕실 안을 맴돈다. 나는 벨 소리가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유행가를 벨 소리로 했을 때는 유행 따라 벨 소리도 바꿔주겠다는 얘긴데 당신은 그때 그 벨 소리를 여직 쓰고 있다. 당신은 벨 소리 다운받는 걸 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남자와는 헤어진 걸까? 몇 달 전 당신은 어떤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핸드폰 벨 소리를 바꿔 가지고 왔다. 이제 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대신 첨벙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시트를 빠는 모양이다. 당신은 빨랫감에 분풀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과는 깨끗이 정리가 되었다면서 뭐가 남아 아직도 화를 사겨야 하는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이들 핑계로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거다. 며칠 전에도 당신은 아이들을 보러 전설과 버스를 갈아타가며 남편 집을 다녀왔다. 뭐 어때요?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남편 집을 다녀온 다음 날 간밤에 잠을 못 자 지통이 도졌다며 진통제를 한 움큼 삼켰다. 당신의 지통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의사는 신경치료를 받고 어금니를 새로 박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당신은 약으로 버티고 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많았다. 내가 그녀를 잊는데 10년이 걸렸던 것을 보면 남의 얘기도 그리 쉽게 할 건 아니다. 당신이 전쟁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치러내고 있을 때 나는 떠나간 그녀 때문에 허구한 날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녀는 나와 2년을 사귀고 1년 동안 병상을 지키다가 떠나갔다.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그녀를 잡아둘 수 없어 떠나라고 했는데 그녀는 정말 떠나갔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좀 더 머물러 주기를 바랐다. 내가 절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면 좋겠는데 그녀는 뭐가 겁이 났는지 간다는 얘기도 없이 황망히 떠나갔다. 그렇게 가버린 그녀를 나는 10년을 기다렸다. 미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오지 않을 줄 알면서 기다렸다. 당신이 이런 내 얘기를 듣는다면 전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당신보다 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부르르 세탁기 떠는 소리가 들렸다. 탈수를 하는 모양이다. 욕실에서 나온 당신은 건조대의 시트를 널고는 출출한지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꺼냈다. 에구머니나 다 썩었잖아. 바나나를 꺼내던 당신의 인상이 찌그러진다. 껍질이 흑갈색인 것이
얼추 보기에도 못 먹게 생겼다. 당신은 바나나를 들고 돌 상한 게 없나 이리저리 살핀다. 가운데 것은 먹을 만한지 송이에서 두 개를 떼어냈다. 껍질을 벗기니 속은 더 멀쩡했다. 당신이 바나나 한 개를 네 개 건넸다. 한 입 베어물자 완전히 농익은 바나나는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입에서 녹았다. 폐기 직전의 바나나가 이렇듯 부드러운 속살을 숨기고 있었다니 어쩌면 남루한 일상 중에도 잘 들여다보면 달콤한 면면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지도 몰랐다. 오늘 내가 섹스하러 가는 일처럼 당신은 욕실로 가서 물을 받았다.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당신은 내게로 와서 옷을 벗겼다. 앙상한 몸이 한눈에 드러났다. 나는 부끄러워 몸을 움츠리지만 마음뿐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태연하게 나를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욕실로 끌고 갔다. 제 몸무게보다 많은 나를 끄느라 당신의 입에서는 간간이 힘든 한숨이 배어나왔다. 목욕은 당신 일이 아니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위층 남자가 와서 시켜주고 갔다. 남자는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무거운 짐짝을 옮기듯 나를 욕조로 텀벙 집어넣는다. 불쑥하고 물소리가 나며 나는 욕조로 미끄러졌다. 당신이 목욕 타월로 내 몸을 가볍게 문질렀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 나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려고 했었다.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모든 불순한 상상력을 동원했다. DVD 성인물을 떠올리자 서서히 피가 가운데로 쏠렸다. 일본 소설도 떠올렸다.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목욕시키던 엄마가 매번 고추 쓴 성기를 보고 자신의 몸을 대주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이혼에 이른다는 일본 소설에서처럼 당신에게도 모성애가 있어 내게 몸을 대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굳이 힘들게 섹스 파트너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당신은 간간이 된숨만 내뱉을 뿐 감정은 씻지 않는다. 등과 가슴 쪽을 씻어내리던 당신의 손이 점점 가운데로 압박해 들어왔다. 그런데 가운데로 오려던 당신의 손이 일순간 흠칫했다. 어느새 내 손기가 빳빳하게 고쳐서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얼굴에 잠깐 불쾌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목욕 중에 모종의 욕정을 느꼈다는 게 불쾌감을 자아낸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이 내 성기를 건드려 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의 손은 가운데를 떠나 다리 쪽으로 갔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주리라는 기대를 접었다. 당신은 몸에 대해 인색했다. 처음 내 이불에서 자위의 흔적을 보던 날 당신은 놀라 돌아간 후 내 집에 오는 길에 성인용 DVD를 빌려 가지고 왔다. 미안해요. 내가 뭘 몰라서 말하지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DVD를 꽂아주고 갔다. 당신은 장애인 센터에 가서 물어보았을 것이다. 장애인도 성욕이 있나요? 자위도 하고 그러나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왜 장애인은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날 당신은 그들이 얘기해주는 장애인의 성에 관해 아주 자세히 듣고 왔을 것이다. 그 후로 당신은 젖은 내 속옷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팬티를 갈아입히고 자위 도구를 대줄 뿐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내 몸에게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랐다. 자위를 돕고 섹스를 하는 것이 밥을 먹이고 목욕시켜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욕조의 물을 모두 쏟아내고 헹굼에 들어갔다. 목욕을 하는 동안 당신의 옷은 흠뻑 젖어 티셔츠 밖으로 유두가 드러났다. 발규된 가슴을 보자
내 몸의 가운데가 더 무거워졌대. 당신이 나를 욕조에서 끌어내리고 버둥거렸대.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가슴이 얼굴에 와 닿았대.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대. 그리고 발규된 유두를 더듬었대. 당신의 가슴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대. 당신도 오래 참고 있었던 게 분명했대. 나는 더 거칠게 더듬어 갔대. 당신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대. 나는 당신이 정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대. 당신은 늙은 소장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어 댔을 것이고 살이 훤히 비치는 시폰 원피스를 입고 온 날엔 어김없이 당신의 핸드폰으로 남자의 문자가 날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대. 당신이 내 앞에서 요조 숙녀인 척하는 건 순전히 전략이다.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보자 내 욕구가 더 꿈틀댔다. 나는 당신의 조선 티셔츠를 벗기고 팬티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욕실 바닥에 눕힌 후 벌어진 가랑이 사이로 손길을 밀어넣었다. 당신의 몸은 달아오를 대로 올라 나를 받아들이는데 주어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끝까지 치달아 있었으나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절망에 떨었다. 당신이 내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차라리 나를 당신의 장난감으로 삼는 건 어떤가. 당신이 빌려다 준 DVD에도 남자를 가두어 놓고 놀이감으로 삼는 여자가 있었대. 나는 영화 속 남자처럼 완력을 쓰지도 않으며 당신의 얘기에 귀 기울일 줄도 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일감을 주며 일당도 넉넉히 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섹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때리지도 않으며 명령하지도 않는다. 괜찮지 않은가? 당신이 가슴에서 나를 조용히 밀어냈다. 그리고 욕조에서 끌어내 휠체어에 앉혔다. 새 속옷을 입히고 머리도 빗겨주었다. 당신이 내 앞에서 움직일 때 묘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아기의 전내 같기도 하고 금방 수건을 세탁하고 났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다. 고마워요. 목욕을 시키느라 애쓴 당신에게 나는 얼마를 더 얹어줄 생각이다. 모텔 일이 잘 끝난다면 더 후하게 쳐줄 것이다. 내게 돈이 많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부모가 남긴 산재보험금과 태권도협회에서 받은 위로금은 불행을 치르고 얻은 대가인 만큼 내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그 돈이 있는 한 당신을 붙잡아 두는 건 어렵지 않다. 당신은 직업소개서를 전전하며 한국에서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를 가나 따돌림의 대상이라는 것도 겪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남자의 성기를 매일 닦아야 하는 게 비위에 거슬리긴 해도 전에 하던 그 어떤 일보다도 내 집에서의 대가가 후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내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매월 중국에 돈 붙이는 일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그 안위가 얼마나 달콤한지 맛본 당신은 내 집에 오래 머물 것이다. 당신은 내 방으로 가서 블루빛깔의 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목욕으로 말숙해진 내 몸에 천천히 꿰어 입혀주었다. 당신은 연한 자색 연꽃 무늬가 프린트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화장도 살짝 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나를 모가나무 아래에 세워두었다. 당신 치마에 새겨진 연꽃잎이 햇빛을 받아 화사하게 빛났다. 그 앞으로 아이를 태운 자전거 한 대가 휙 지나갔다. 당신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신장로 철물점 옆에는 죽늙은이가 바나나 좌판을 끼고 쏟아지는 태양을 고스란히 받으며 앉아있다. 남루하고 지루한 표정이다. 바나나를 파는 일 외에는 인생의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얼굴. 죽늙은이의 바나나는 시들고 먼지가 앉아 아무도 그것을 돈 주고 살 것 같지 않았다. 바나나 앞에는 골판지에 삐뚤어만 글씨로 한 송이 3,000원, 두 송이 5,000원이라고 쉬어 있었다. 그 앞을 교복을 입은 여학생 몇이 종알대며 걸어갔다. 벌써 하교 시간인가. 시계를 보는데 콜택시가 와서 멎었다. 당신과 기사가 나를 들어 뒷좌석에 태우고 휠체어는 접어 차 트렁크에 실었다. 택시는 바나나 좌판을 지나 이내 주택가를 벗어났다. 그쪽에서 나올까요?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런 걸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자비 아니면 생의 가벼움? 당신은 네라고만 짧게 답할 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어떤 말로 상대를 설득했을지 궁금했다. 섹스 파트너를 구한다고 했을 때 당신과 내가 한결같이 들었던 얘기는 미친 짓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돈으로 구슬렸을 것이다. 돈이라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세상이다. 내가 제시한 금액이면 누구든 호흡할 수 있었다. 사실 내가 액수까지 밝혔던 것은 순전히 당신을 의식해서였다. 괜스레 섹스 파트너를 구하러 다니느라 애쓸 것 없이 나는 당신이 그 돈의 주인이 되길 바랐다. 그 정도 돈이면 당신이 먼저 굴복해온다 해도 나쁠 건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개성과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당신은 섹스 파트너를 구했다며 떨던 표정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여기는 서양도 아니고 한국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여자라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도 했던가. 택시가 미미 모텔 입구에 당신과 나를 내려놓고 갔다. 기사는 우리의 행보가 야릇하다는 표정이었으나 말없이 자리를 떴다. 전광판 불빛이 죽어있는 대낮의 모텔촌은 한결같이 스산하고 엄습해 보였다. 간밤에 불야성을 이루었을 거리가 지금은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초고속 인터넷이란 입간판도 퍽이나 옹색해 보였다. 이렇게 한산할 줄 알았으면 굳이 예약이 필요 없는 건데 그랬다. 아니지, 약속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약이었어. 모텔 입구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 없이 경사진 면으로 되어 있어 나를 배려한 당신의 마음이 엿보였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왼편에 있는 미닫이 창이 열리며 바나나 모양의 짙은 눈썹 문신을 한 주인이 비죽 얼굴을 내밀었다. 늙은 주인 여사는 당신과 나를 힐끗 보고는 숙박비를 청구했다. 당신이 이미 예약했으며 쇼트타임으로 객실을 이용할 거라고 하자 당연히 숙박일 거라고 여겼던 주인 여사의 눈썹 문신이 가늘게 치올랐다. 객실 요금이 반으로 내려간 탓도 있겠지만 우리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 안 간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주인의 호기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주인 여사는 돈을 건네받은 후 객실 키만 전해주고는 문을 폴싹 닫았다. 그쪽이 정말 올까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글쎄요 라는 말로 조금 전의 자신만만함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나는 솔직히 낯선 여자와의 섹스가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잘 될지도 의문이었다. 내 몸은 주눅이 들거나 긴장하면 잘 되지 않았다. 내 마음 한편엔
차라리 약속이 깨지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전화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아 안도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멎었다. 당신은 휠체어를 밀고 606호 앞에 와서 멈추었었다. 카드키를 꽂자 비리익하고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왔으니 그럴 수도 있었다. 실내는 정갈했다. 침대는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화장대 위에는 콘돔이 구비되어 있었다. 러브텔은 처음이었다. 다치기 전에 사귀던 그녀를 몇 번 여관 앞까지는 데리고 갔으나 자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다가 둘만의 4박 5일 태국 배낭 여행을 잡아놓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나는 여자와 잘 기회를 영영 잃었다.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있으면 그쪽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나는 혼자 남는 게 두려웠으나 당신을 계속 잡아둘 순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 의지대로, 아니 그쪽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나는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당신이 원망스러웠다. 늙은 소상관은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으면서 내 앞에선 끝까지 고고한 척 하는 게 뇌골스러웠다. 그러나 구걸하고 싶지는 않다. 꼴은 이래도 나에게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게 있다. 당신에게도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 내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싶은 간절한 마음과 큰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에게도 빛나는 촉수가 있어야 당신을 바라보는 내가 지루하지 않으며 당신과의 사이에 무언가를 남겨둬야 그걸 믿기로 살아갈 힘이라도 얻지 않겠는가. 나는 쉬고 싶으니 당신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 나는 아침부터 극도로 긴장해 매우 지쳐 있었다. 당신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침대로 옮겨주겠다고 했다. 나는 차라리 침대에 있는 것이 곧 올 그쪽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아닐까 잠시 생각했으나 침대는 어쩐지 예의가 아닌 듯해 거절했다. 당신은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 머뭇대다가 나를 창문 쪽으로 데리고 가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객실을 나갔다. 시계는 약속 시간인 4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왠지 초조했다. 당신에게 전화를 해볼까. 그러나 당신도 사정에 어둡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쪽에서 무슨 연락이 있었다면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10분, 20분, 30분 현관벨은 울리지 않고 당신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어쩐지 이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당신의 조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은 그쪽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당신은 없는 일을 있다고 꾸릴 만큼 영악스럽지 않다. 그쪽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의심 또한 커져갔다. 나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때 띵동하고 벨이 울렸다. 내 고개가 반사적으로 입구 쪽을 향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천천히 바퀴를 굴러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